네. 지금 보시는 집은 신축급은 아니고요. 커튼이 눈에 들어오네요. 저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채광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청소가 다된 상태라 싱크대도 깨끗하고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로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가격을 말하자면 300에 안녕하세요. 네, 방금 사모님하고 통화하고 네, 방 보러 왔습니다. 아, 네네네네. 방좀 사진 좀 찍으려고. 2m 55. 네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. 2m. 아, 여기를 재면 안 되겠구나. 2m. 2m 55에 5m 30 가까이 되네요. 지상층이고 300에 40입니다. 300에 40. 앞에 건물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 뭐 채광이 조금 들어오죠? 그래서 불을 한번 꺼볼게요. 채광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채광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어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 옷장하고, 옷장은 빼기가 새로 넣은 거라, 뭐, 수납장은 빼달라고 하면 뺄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옷장은 모르겠어요. 너무 크네요, 빼기가. 해서, 아마 침대를 이렇게 두지 못할 거예요. 침대를 이렇게 두지 못하고, 이렇게 둬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들여는 가는데, 이 문을 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꼭 이렇게 내가 둬야겠다 하면 얘를 뭐 이쪽으로 더 밀어야 될것 같습니다. 뭐이 거울은 모르겠는데 전신 거울에 붙어 있는 벽에 붙어 있는 건가? 참 떨어지기도 할것 같아요. 그리고 에어컨까지. 그래서 신축급은 아니지만 지상층에 쌉니다. 300에 40에 관리비 6만 원.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위치는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사이인데 신대방역이 조금 더 가까울 겁니다. 일단은